거만하고 오만하지만 자격지심 때문에 가끔 허당기질이 돋보이는 신준호에게 조정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야? 대박! 신준호 확실해? 확실해! 드디어 네가 제 발로 들어오는구나. 저 자세로 나가면 안 돼. 신중, 신중해야 돼, 신중아. 뭐긴 뭐야. 계약서지. 난 최고만 상대하니까. 뭐 제대로 조사나 해보고 시작한 일이야? 이 업계에서 좋은 인간은 유능한 인간이야. 준호 씨 뭘 믿고? 능력?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데? 쟤 한번 만들어봐. 일단 너무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, 진짜. 그래서 그렇지만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사실이고, 그래서 부담감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KBS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말입니다. 예. 그 먼저 이제 저를 캐스팅해 주신 우리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조람별을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이 KBS 주말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저는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만세 삼창을 외치셨고요. 네, 딸 서영이 그렇게 좋아 너무 재밌게 보시다가 그 후속작에 아들이 그 남자 주인공을 맡았다는 그 소식을 만방에 떨치며 그걸 기뻐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납득이라는 그 인물, 그 캐릭터는 저한테는 어쩌면 저란 배우한테 항상 늘 언제나 꼬리표가 붙는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작품을 하든 간에 그 캐릭터, 그 인물만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인물을 잘 표현해 볼까라는 고민만 하면서 그 작품에 임하기 때문에 납득이를 벗어나고 싶다, 뭐 납득이의 캐릭터를 뭐 능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신준호라는 인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. 화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인생. 신 대표 정신이 있는 사람이니? 딱 내 신 나오는 그걸 날 보고 하라는 거야? 그 영화 안 됩니다. 황 팀장은 배우 송미령을 못 믿으십니까? 그 드라마 제작자랑 도박해서 빚지셨죠. 너 그거 사실이야? 내가 입만 뻥끔 말해봐. 무슨 꼴라는지 보여줘. 언제부터 송미령이야? 누구 때문에 송미령이야? 혹시 누구 만난 적 있어요? 누님 과거 아는 사람이요. 일단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요. 이제 가족 모임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도 몇 번 했거든요. 근데 가족들한테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. 뭐 근데 이게 너무 그 이슈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치 않지만 이게 진실입니다. 예.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많이 나지만 그래도 뭐 아이유 씨만 괜찮으시다면 전 열심히 그 연인 관계를 잘 만들어 볼 의향이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이씨. 어이, 100원짜리. 저요? 그래, 너 100원짜리. 너 내 스토커냐? 왜 내 앞에서 자꾸 얼쩡거려? 스토커요? 뭐 나 때문에 잘렸다고 뭐 항의라도 하러 온 건가? 아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100원짜리래요? 나 이름 따로 있거든요? 이순신! 구국의 영웅 이순신! 이순신이 100원짜리지 그럼 1000원짜리냐? 쟤 연기 한번 제대로 하는구만. 제대로 적성 찾았네 이순신.
최고다 이순신.